모두들 털하입니다. 요거 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. 요거는 작품 이름이 블루피리어드라는 네. 야마구치 츠바사 작가님의 만화 블루피리어드가 영국의 브랜드죠. 버버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. 버버리와? 네. 와우. 이 블루피리어드 세계관 내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룰라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새로 네. 등장을 시켰어요. 예예예. 예. 그다음에 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단편 에피소드가 책으로 나왔습니다. 어허. 근데 이 책은 버버리 매장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. 아, 그런 거예요? 네. 야오. 상품을 사지 않더라도 가면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. 사실은 그런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구체적인 공간, 스페이스가 아니라 플레이스죠. 그 구체적인 공간에 온다는 개념이 우리 어떤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그 페이지 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. 훨씬 중요하죠. 예, 종합적인 체험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네. 그런 굉장히 머리 좋은 방식이네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에피소드 자체는 그 버버리 홈페이지, 버버리 재팬 홈페이지에서 볼 수는 있어요. 네네네. 근데 실물 책은 가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눈에 띄는 점이었고요. 그러니까요. 또 다른 점이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뉴지 아유카와라는 계정이 있습니다. 네네. 팔로우는 12만 8천 명이고요. 와우. 팔로우는 하나죠. 이 팔로우는 블루피리어드 굿즈샵이에요. 아하. 네. 그리고 이 아유카와 루지라는 캐릭터는 블루피리어드 내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이에요. 네네. 그래서 요 아유카와 류지라는 실존 인물이 있고 얘가 콜라보를 한 것처럼 꾸며놨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어, 훌륭한 방식이죠. 네. 이 팬들은 가면은 류지가 가운데 저기 있어요. 네네. 지금 저기 맨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여기? 네. 저기에 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류지가 저걸 인증샷을 찍어서 올린 것처럼 올린 거예요. 그러니까. 내가 버버리 옹호테 산토점에 오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그 이 기둥에 내가 붙어 있어요 라고 글을 올린 거죠. 네네네네. 그럼 팬들이 찾아가는 거고 같이 사진 찍고. 그렇죠. 이게 되게 현실과 블루피리어드라는 작품, 이 도쿄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의 경계를 약간 무너뜨리려는 시도처럼 네. 보이기도 하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죠. 10년 전에 그 한국에서도 많이 시도가 됐죠. 네. 프로스트 교수의 SNS 계정이 있었죠. 그렇죠. 윤성환 회장도 있습니다. 어디로 갔습니까? 그 두 분은 이제 연재가 끝남과 동시에 네. SNS를 잘 안 하세요. 그렇죠. 바쁘시니까. 현생 바쁘시니까. 그때 계약 끝났으면. 네. 그 당시에 근데 정말로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었어요. 온갖 종류의 SNS가 새로 나오면 무조건 계정 만들어서 네. 서로 그 인물들끼리 얘기를 한다거나. 그것도 했었어요. 아직 오픈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컷을 인증샷을 올려. 그게 뭐냐면 다다음 주에 올라올 만화 내에 윤상화와 프로스트 교수가 바에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. 그러면 그 전에 SNS에 바에서 찍은 칵테일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. 그리고 몇 주 뒤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. 그런 식으로 많은 걸 고민했었지만 역시 중요한 건 규모다. 그렇죠. 그렇죠. 블루피리어드. 그렇죠라고요? 그렇죠. 아 근데 일본 만화 시장은 우리나라 몇 배는 되니까. 그죠, 그죠. 네. 이 콜라보레이션은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이어졌고요. 어제까지. 어제 맞나요? 오늘 어제요? 며칠이지? 어제는 9월 4일입니다. 오늘까지네요. 네. 네. 아쉽게도 일본에 지금 가서도 볼 수 없다는 거. 아. 근데 이게 가장 만화에 그리고 웹툰의 위대한 점 아닌가 싶어요. 네. 무슨 얘기냐면 도라에몽도 구찌에몽이라고 구찌랑 같이 콜라보한 게 있었고 구찌에몽. 네. 조조랑 구찌랑 콜라보를 한 것도 있었어요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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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콜라보들이 편의점에 있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부터 백화점 1층에 있는 명품관까지 다 붙을 수 있다는 거. 그렇죠. 어색하지 않죠. 저 유미의 세포도 맥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네. 이 모든 문화적 그라데이션을 어디에 놔도 웹툰이나 만화는 어색하지 않다. 으흠. 이게 가장 위대한 점이 아닌가? 그렇죠.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일본 만화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있지만 얼마 안 지나면 웹툰에서도 이런 거 하고 있다라는 걸 전할 날이 오지 않을까? 그러니까요. 네. 제 아내분께서는 이제 모동숲을 많이 하시는데 네. 그 모동숲에 산리오 캐릭터들이 들어오는 캐릭터 카드가 있어요. 그거 정말 다들 갖고 싶어 하거든요. 그 모동숲 섬에 네. 뭐 어떤 특정한 만화 웹툰 캐릭터가 들어가는 것도 꿈은 아니죠. 그렇죠. 네.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다. 왜냐하면 블루피리어드가 이미 보여줬으니까. 그렇죠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한 번 공 찍고 공 차고 뛰어가는 곳이 있으면 네. 그만큼 경기장이 넓어지는 거니까요. 좋은 재밌는 소식입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이 롤라라는 게 그 캐릭터 이름뿐만이 아니라 네. 버버리의 어떤 그 특정 패턴인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롤라 백이라는 것도 있고 네네.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일본인 그 독자들에게 익숙한 의인화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게 여러 가지로 콜라보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. 네,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